아이고. 아유. 그 뇌출혈이면 회복을 해도 제가 봐도 그 정도면. 문제가. 예. 일반 이런 신경정색이나 그 뭐 대경색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혈관이 문제잖아요. 예예. 예. 혈관이 막히거나 뭐 스탠드 시트 같은 걸 해갖고 혈관을 넓힌다거나. 뚫어주면 되잖아요, 그죠?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뚫어주면 정상이나 똑같은데 이게 문제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에서 이렇게 퍼진 거거든. 아. 아이고.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. 그러니까 알면 사람들은 그냥 내 터지면 그냥 거의 그 주위 아무도 좀 그냥 가는 거에 떨어지면 아. 그게 뭐 돌에서 아니 뭐 달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 터지면 이게 일단은 그 내 속으로 퍼지잖아. 네. 퍼져갖고 이게 뭐 피 같은 거 이제 그쪽에서 유너러져갖고 그냥 딱딱 굳어진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잘 되려도 중에 거의 남을 확률이 한 50% 이상은 되지. 아무리 거치한다도 그냥 기본 거치기가 거의 초에 휠체어 신세를 거의 다 지야 돼. 아. 뭐 대출을 쓰러져갖고 뭐 일반 뭐 지팡이나 그런 걸 짓는 경우는 거의 뭐 하늘의 별따기요. 아. 뭐 기적이라고 그래야 돼. 아유. 편마비. 지금 나한테 지금 편마비 환자 한 명하고, 그 다음에 중풍 쓰러진 사람 한 명하고, 지금 동맥경화. 아, 심근경색도 있구나. 지금 최고 나이 젊은 사람이 67세야. 아이고. 나이 많은 사람이 83이고. 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, 농담 여자 나이 65세 이상 지나가면, 아. 자기 골절도주사 같은 걸 본 것 같아요. 아. 뼈 같은 걸 누르지 못하니까. 그렇지. 잘못하면. 그러니까